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이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시간 기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고 시작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더 계속 지속되어졌다고 하는 고백이 저에게 메일로 문자로 정말 너무나 많이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다시 일으키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모함이 기도를 좀더 잘하고 싶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뚜렷한 계기가 없이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속절없이 지날 때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힘을 불러일으키시는 계기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리즈 설교는 오늘까지 하지만 그러나 한 시간 기도를 이제 그쳐도 된다는 허락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네, 정말 이제부터 정말 기도를 한 시간 기도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저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뚜렷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 어느 순간에 왠지 모르게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형태만 남은 기도 생활에 연연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안 가면 그 기도가 없었던 것 때문에 오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건 우리 마음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뭐 가족이나 친척 중에 또는 교우 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밖의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교회에 무슨 큰 시험거리가 하나 생겨서 난감한 일이 생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도 안 하던 교인들끼리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안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벗어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벗어나요. 하여튼 기도 잘하는 사람 붙잡고 하여튼 나한테 불을 붙여달라 붙여달라 뭐 어떻게 붙이느냐 그래도 하여튼 계속 붙잡고 기도를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해라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나가는 목사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하여튼 기도에 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치겠습니다 하든지 어떻게 하서든지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면 다 살아납니다. 기도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에 갈망이 있어서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불을 받습니다. 네.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정말 기도가 잘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강력한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도대체 그런 기도인지 우리가 매일 한 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서 감옥에서 맞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곳입니다.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맡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린 곳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 아픈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고 할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마라 하고 무서운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18절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은 그런 어떤 재판정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들 노려보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차이인 거죠. 그 담대함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살벌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냐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평소에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 말을 잘하죠. 근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러면 이렇게 배워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 껍데기만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된 사람은 조금 표현이 어눌하고 또 좀 세련됨이 없기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위기에 올 때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그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고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요. 저는 설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람의 말의 언변은 좀 많이 부족하고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조금 미숙하고 어눌하고 표현에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풀려나서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인들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주목할 것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형태로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서 맞고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앞으로 또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죽는다. 이런 무서운 판결을 받고 나오는 입장이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붙들려가도 좋습니다. 다시 매맞아도 좋습니다. 혹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건 이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감옥에는 안 가게 해주세요. 맞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갈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권능이 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던 것과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과 그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하던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이런 기도가 사모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바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진동이 일어나는 하늘의 권능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저는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보일러실 같아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보일러실. 집에 여러분 집에 보일러 있죠? 거기서 난방 이 돼서 한겨울도 따뜻하게 보내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성령 집회에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전체 사역에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정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한 기도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내 육신적인 반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그 사실 다 허사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거 헛기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많던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다 응답 받나?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아, 내가 응답 받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구했는데 지금은 내가 정말 믿는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저 전도가 안 됩니다. 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지, 계속 전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싶으신 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은밀한 죄에 숨어서 짓는 죄에 내가 더 이상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더라,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 한 번은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서 3일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난감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는 그 시험거리 속에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하나님 뜻이 뭐냐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형태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마음의 회개가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게만 생각.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시니까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저는 기뻐합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일을 겪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그 문제로 인한 시험이 제 마음속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참 어려운 일이긴 했는데 나로서는 정말 제가 견뎌내기도 쉽지 않은 마음의 시험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붙잡는 일이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해요. 기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 일을 우리로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을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기다리라는 말이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이든 우리 교회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미 다시 오셨구나.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런데 그대로 하면은 그들은 붙들려 들어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붙들려 가든, 그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있든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강하게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를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을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독립시켰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안산에서도 한 60명 정도쯤 모일 때 독립교회를 세워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 교회 창립할 때 어떤 한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참 인상적이어서 그때 그 간증을 제가 딱 따로 떼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몇 안 되는 언니 오빠들과 토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참 썰렁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해도 나오는 청년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학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체들을 섬기며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청년 금요 차례도 따라가 많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도 보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교회로 와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모양일까 하고요. 그때 저를 양육해 주던 언니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화만 낼 것이 아니지 않니? 우리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 그때서야 전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순복음중앙교회 청년들만큼 부흥하고 주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요. 어제 젊은이 교회 예배가 창립되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부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비로소 어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우리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제 목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반성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것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았었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것을 정말 찾아갔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 전도를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전도하겠다는 사람 길을 열어줘야죠. 아시아에 계속 전도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자꾸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여신 것을 보여줘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서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깨어서, 아,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아시아에도 아직 다 복음을 전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죠.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전도조차 막혀버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실 때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 아, 막으시는구나. 왜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유럽 쪽에 문을 여시는 것을 깨닫고 유럽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이건 정말 탁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성령님도 못 말려요. 하여튼 하겠다는데 못 말린다니까. 자기가 그냥 하겠다는데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 하지 마. 그래도 주여 말리지 마세요. 아, 내가 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자꾸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당장 주님 문을 열어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여튼 주님 앞에 명령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땡깡도 쓰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 가정 안에 부부싸움이 생기고 부모 자녀 사이가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아니, 주님 그건 잘못됐잖아요, 주님 이것도 모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주님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라. 깨지고 무너지고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두 손 들고 주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던 계획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건너감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열려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된다 안 된다 자꾸 그 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안 됐다 그렇게만 판단하지 말고, 안 될 때도 아, 하나님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이름 아시죠? 네. 이것도 또 혹시 녹음이 돼서 또 전해지면 그분 또 어려움 겪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비형 간염을 앓으셨는데 오만은 이 간염 복균자는 그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오만에 가서 알았어요.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거주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의사가 간염 복인자인 걸 알고 거주증을 주겠다는 그런 사인을, 의사가 사인을 해줘야, 건강하다는 사인을 해줘야 이제 비자가 나오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로 거주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은 뭐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지.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그때 주님이 뭔가 뜻하시는 게 있을 거다. 근데 집으로 갔다 오기에는 갈 수가 없어요. 비자가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병원 앞에서 며칠을 보낸 겁니다. 아침에 병원 문을 열 때 나와서 그 병원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의사는 지나가면서 저 친구 왜 저렇게 있지?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그냥 병원 의자에 앉아서 밤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 또 숙소로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와서 그러니까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당신 내가 사인을 해줄 수가 없는 형편인데 당신 보니까 참 마음이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사인을 해서 거주증도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과 그 주변의 경찰들에게 소문이 쫙 났어요. 그 한국 어떤 남자 하나가 왔는데 뭐 하여튼 사정이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화내는 법도 없고 그냥 병원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참 침착하게 그렇게 단정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아, 한국 사람 참 좋다. 성품도 참 좋다. 아주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분 아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 선교 편지를 보내 오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만약에 그때 막 흥분하고 항의하고 막 그랬으면 일은 정말 더 꼬일 수도 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도무지 안 될 일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냥 그렇게 열리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평판을 얻은 거예요. 인도에 우리 선교사님 또 한 분 가 계신데 몇 분이 가 계시죠? 역시 또 어느 분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인도 좀 북쪽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드리고 하여튼 그 선교사님도 비자 문제가 걸렸어요. 비즈니스 비자를 해야 되는데 인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매출을 올려야 비즈니스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만큼 턱도 안 되게 모자라는 그런 매출 실적이라 이제 비자 받기가 아주 어려워지고 또 주변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과 사정이 되고 또 아내 되는 선교사님 아이들하고 비자 신청을 했다가 아이들은 허락하고 아내 선교사님에게는 비자 거부가 됐던 이런 일도 있어서 아 이번에는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맡기라 정말. 그래서 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안달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하소서, 주님께서 하소서, 계속 주님께서 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인터뷰하라고 아주 늦게서 연락이 오더랍니다. 인터뷰하라고 오는 통보가 또 오지 않아서 아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아주 늦게서 인터뷰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상황은 거의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가서 인터뷰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아주 참 쉽지 않은 질문들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지혜롭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렇게 하게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자 허락을 1년 비자를 허락해 주면서 그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비자를
주드래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것을 쫓아서 기도하는 일, 이건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베드로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선을 행하되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답을 얻고 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시편 2편을 통해서 모든 세력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벌써 시편 2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대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유 충분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셨군요. 아, 이런 일이 당연히 있겠군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고난 앞에서 답이 명확해 온 거죠. 여러분, 혹시 사고가 났습니까? 병이 들었나요? 또는 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또는 큰 손실을 당했나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있는 것,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모르시니까 막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 줄 꿈에도 모르셨죠. 뭐 하나님 뭐 외출 나가셨다가 못 보셨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데 내가 겪는 일을 주님이 어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정말 다 아시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중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 엄청난 손실 겪고 막 정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억울해 미치겠고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한 번은 연합집회에 제가 저도 설교자로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는데 강사님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한쪽 지역에 이렇게 같이 있고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제 먼저 설교한 저를 인용하면서 굉장한 실언을 하셨어요. 모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도 아주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막 속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있던 다른 목사님들도 좀 순간적으로 난 정말 얼음이 돼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때 제 마음속에 막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따져야 되고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돼.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돼. 그럴 일이야. 이건 나 문제만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 교단 전체의 문제기도 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깨달아졌어요. 지금 연합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집회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은혜의 문이 막히게 마귀가 교묘하게 지금 덫을 놓고 있구나. 그래서 이 덫이 딱 걸리도록 아주 노려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사님, 그 사과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떤 분위기가 될까? 나는 뭐 사과를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집회 자체의 영적인 분위기는 뭐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때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제가 먼저 나가서, 아,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서 이제 악수를 먼저 청했더니 그 목사님이 영 막 당황해 하시면서, 아, 목사님 제가 농담한 거 아시죠? 아, 그렇죠. 뭐 농담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강사 목사님들이 다 분위기가 확 풀렸어요. 그리고 그 위기는 아마 뭐 그 목사님도 다른 분들도 기억도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집회가 잘 끝났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지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길 때. 근데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말을 해버리거나 행동을 해버리면 두고두고 후회될 일을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이런 거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 아니면 죽는 경우 없어요. 이 학교 못 가면 나는 완전히 망해, 그런 경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나에게는 뭐 아무런 낙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제 내려놓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제자훈련도 섬기고 교인들 양육도 잘 하시던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남편 권사님이 IMF 때 갑자기 실직을 하시고 집안 재정이 엄청 어려우셨어요. 그때는 뭐 대부분 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입니다. 근데 두 아이가, 아들과 딸이 대학을 다니게 돼, 딸은 이미 대학생이고 아들은 이제 고3이라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학비 부담이 엄청난 거죠. 남편은 이제 월급도 못 받아오고. 그 등록금 하려고 그때 당시 돈 100만 원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제 등록금, 아들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하려고 하는 걸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핸드백에 넣고 교회 와서 이제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교회를 오는 길이에요. 교회 들어오는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그 권사님 핸드백이 쫙 찢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핸드백이 왜 그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면도칼로 핸드백이 다 찢겨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아이 등록금이 없어진 겁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버스 타고 오다가. 아, 갑자기 모든 게 그냥 샛노래지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이게 어떤 돈인데 칠칠치 못하게 이걸 소매치기 당하고 애들 학교도 못 들어가게 내가 그렇게 했구나.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그런데 양육 대상자가 약속해서 교회에 와 있어요. 그 어떻게 해요?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 새가족 양육을 그날 다 마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권사님 오늘 전도 나가는 날이잖아요. 그것만큼은 도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죄송해요.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아 그렇게 자리에 몸져 누워버렸어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암흑의 권사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교인들을 섬기고 그런 권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아이 학교 보내야 될 돈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했습니까? 전화하기도 미안하더라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위로도 해드리고 싶긴 한데 내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몇 번 수화기를 들었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소매치기 당한 거 그 다 들었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굉장히 밝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다 마음이 극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을 때 막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때 마음에 다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그렇게 새가족들에게 믿음을 양육을 이렇게 해주고 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울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인가? 내가 그동안에 전했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일어나서 입을 다 개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주님, 저로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정리된 때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저녁에 이제 남편 권사님도 들어오시고 아이들도 왔는데 그런 일을 이야기하니까 다 가족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큰 딸은 제가 그냥 휴학하면 돼요. 이번 한 1년 휴학하면 돼요. 그런 이제 가족들의 격려는 받기는 했지만 그런 마음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그 큰 딸이 휴학을 하려고 이제 교무처에 찾아갔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학기 등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휴학계를 내려고 갔더니 교무처에서 왜 휴학을 하려고 그러냐. 제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지금 집에 형편이. 그랬더니 교무처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 1년 장학생 선발이 됐어. 성적 우수자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쳤는데 의대에 쳤는데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6년 학비 장학금 다 해주고 미국 유학 갈 때는 유학까지 다 보장해 주겠다고 학교에서 서울 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오라고 그런 제안을 받게 된 일이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구나. 근데 그 계기가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나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 되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털고 일어나야 되냐. 주님의 뜻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최양락 목사님이 이용규 목사님, 일본의 이용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참 인상 깊게 왔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있을 때 그때 마침 이용규 목사님이 한국에 와 계셨던 때입니다. 일본이면 난리가 났죠. 일본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한국에 오는 그런 형편인데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시려고 이제 하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청년들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일본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그때 이용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일본이랑 지금 일본은 막 난리가 났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지역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나라가, 우리 한국이 사실은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이제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나. 사실은 지나고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뭐 특별히 기도할 문제도 없어. 그게 오히려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정말 이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는데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힘차게 우리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주님 땅이 마쳐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과 계획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께서 우리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시며 여기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깨우치는 우리 충만한 나의 주님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을 놓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전에 함께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낙심과 두려움을 다 제하시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너무나 분명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제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 머릿속에 넣어주소서.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면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기쁨이 하나님 부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절망치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새로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함께 바라볼 때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포기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시길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의 안에서 강함으로 덮어주시고 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끼워나오니 열심히 삼고 복이 쌓이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끼워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믿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일터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원하는 분들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람. 그리고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에게 주께서 기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주님 제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역지가 그리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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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일하시는 여인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